오랜만에 돌아온 유준이 수저 시점. 아, 옳지. 옳지. 아, 너 입에 먹은 거 삼키질 않니? 얼른 먹어. 오늘 미용실 가서 유준이는 이발하고 저는 머리 톤을 맞춰야 돼가지고 염색하고 오빠는 아마 그 옆에 다운펌을 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유준이. 고개가 떨어지길래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김밥 사러 나온 아빠와 아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지금. 덥다. 시우파메. 여자친구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 어, 오빠 지금 바빠. 어, 끊어. 오빠 머리 잘라야 돼. 어? 왜 이렇게 생각해? 어, 오빠 지금 머리 잘라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붉은 색이 없는 갈색. 갈색으로 와요. 갈색. 약간 어두운 갈색으로. 벌써 생애 세 번째 커트예요. 간지러워. 감는 것 같은데요, 그치? 감들었습니까? 아니, 이거 감들 것 같다. 자, 이거 잡아봐, 조유준. 응애. 유준이 생일 첫 사인, 조유준. 우와. 응애. 오빠, 조유준 첫 생일 첫 사인 왔어. 갑니다요. 바이바이. 아니 괜찮아. 바이바이. 머리 유준아, 와 헤어라인 죽인다. 유준아 여보세요. 저희 좀 전화 받아주세요. 누구신가요? 아이고 귀여워. 더 말 안 듣게 생겼다. 저희 머리 자르니까. 유준이 옷. 유준아 너 옷. 아 진짜 귀여워. 빨리 가보자. 입어보자 유준아. 머리 잘라가지고 아주 그냥 상남자 같구만. 우와. 여보세요. 대표님. 이야. 대표님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유준이 여보세요. 오 멋있어. 멋있어? 어. 아빠한테 가볼까? 유진아 아빠랑 같이 한번 서볼까? 이야 멋있다. 멋있어. 어떠세요? 조유진씨. 유진이가 주인공인 날. 매년 내 생일 이렇게 성대하잖아. 오. 어? 유진아 누구야? 어 킹스맨 같은데? 알고 싶네요. 자, 저희 집에 왔습니다. 유준이는 바가지 대고 머리 자른 수준이고요. 자, 이거는 저희 또 해주가 이런 거 사지 말자 그랬는데 또 뭐 또 사가지고. 유준아 이렇게 끙끙끙끙끙 한번 뛰어봐. 끙끙끙끙끙. 아빠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제가 그때 쿠폰 뭐 하나 남은 게 있어가지고. 샀는데, 어, 유진이 좋아한다. 끙, 따그닥. 쓸데없는 그만 살아, 이제. 아니, 쓸데없는. 집이 좁다, 집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 유준이가 이제 커갈수록 장난감도 커져가는 거지, 뭐. 유준아, 유준이 이제 이런 거 타야지, 맞지? 유준이 이제 행님을 낸다, 이거. 끙. 저희 지금 집에 왔는데 아까 전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가 막힐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밥 해먹으려고요. 오빠가 밥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요즘에 우리가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맞지? 어? 밥솥이 어디였지? 저 뒤에 있네. 왜 이렇게 뚝딱거리십니까? 일단 원래는 이 솥에다가 씻는 게 안 좋아. 편의상 원래 난 솥에다가 그냥 하거든? 근데 오늘은 다르게 보여줄게. 이게 정수기 물이거든? 물을 넣어. 첫 번째 물만 정수기 물로 하면 돼. 지금 밥에다 딴 거를 잡곡처럼 넣을 거야. 근데 8호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 테스트 제품으로 먹고 있던 거고 원래 패키지는 이렇게 나와.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미셀란테 그라노 토스칸 8호. 이게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만 나는 그런 거거든? 그냥
그냥 밥 짓는 거랑 똑같이 지으면 돼.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서 7대 3 비율? 그러니까 쌀이 7이면 얘가 3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 이태리에서는 식단 할 때 사람들이 파로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영양가가 되게 풍부해가지고 옛날에 그 이태리 로마군 주식이었대. 아 근데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좀 날씬한가? 이태리 사람들 날씬하지. 파로에 저항성 전분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돼 있대. 포만감이 오래 간대. 이게 나는 뭐 다이어트는 모르겠고 오빠가 고지혈증 있잖아. 그 약 먹잖아. 이게 공복 혈당 수치 낮춰주고 내가 혈당 관리 이런 걸 좀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대. 다른 거를 뭐 조절을 하기 좀 힘드니까 밥만이라도 이걸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기도 하다. 그치, 나는 그냥 약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니까 밥을 짓고 된장찌개 끓이는 거 알려줄게. 오, 드디어 된장찌개 알려주십니까? 아니 근데 저번에 조금씩 찍었는데 막 어디든지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일단 준비물 이거랑 달라도 상관없지만 감자랑 양파랑 청양고추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파는 없어도 상관없어. 일단 감자가 익는 게 오래 걸려서 감자를 제일 먼저 넣어줄 거야. 그리고 된장찌개는 꾸벅이 안 끓이면 맛이 없어. 된장찌개는 된장을 넣을 건데 내가 즐겨 쓰는 된장은 이거야. 조개멸치. 아. 그리고 우리 할머니 된장. 이게 사기야. 왜냐면 재래식 된장이니까 이게 사기긴 한데 꼭 이게 없어도 되고 된장은 그냥 두 종류 섞어 쓰는 걸 추천. 나는 양을 정해놓지를 않아. 그냥 진짜 대충 넣거든. 한 스푼씩 넣으면 돼? 완전 큰 한 스푼은 아니었어. 그냥 한 3분의 2? 막 육수 내고 이런 거 너무 귀찮잖아. 새우젓 조금 넣어도 되고. 우리처럼 애기 키우는 집은 채수 있지, 채수. 이게 간이 안 돼 있는데 야채 우려내물이랑 그냥 넣어도 돼. 벌써 맛있게 보여. 그리고 저는 다시다를 잘 써요. 전혀 죄책감 없어. 이만큼 넣어줄게요. 많이 나니 혹시 다시다가 되면 국물이 다르니까 된장이랑 다진 마늘 좀 더 넣어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버섯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 썰어가지고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버섯이. 우와 맛있겠다. 아 밥 냄새 치게 나. 맛있겠지. 우와 이것만이라도 충분하죠. 잘 먹겠습니다. 누나. 먹어봅니다. 맛있지? 쫀쫀쫀쫀하다. 계속 씹으니까 고소한 맛이 나는데? 그, 되게 이질감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전혀 이질감이 없어. 그냥 한국 잡곡밥 좀 건강한 느낌이잖아. 그치? 그게 맞아. 좋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좀 적게 먹어도 포만감 느껴지고 실제로도 나는 좀 그렇다고 느껴지거든? 유준이 유아식 할 때 먹어도 되지?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온 가족이 이제 다 같이 먹으면 좀 건강한 느낌으로. 이제 저 요즘 좋아할 때 유준이 이제 내일모레 돌잔치니까 그러고 나면 좀 있으면 복직을 해야 되니까 좀 걱정이다 갑자기. 근데 나도 걱정되긴 해. 현재랑 지금 같이 할 때는 동생들한테 좀 믿고 맡기는 그게 있었거든. 가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유준이 또 좋아해서 올라와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여기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좀 빡세. 육아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오빠도 멀티를 잘 못할 거잖아. 뭐. 그것도 있고 일단 내가 한국에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한국에 많이 없으니까 나는 솔직히 오빠가 육아휴직 했을 때 되게 심적으로 의지가 많이 됐거든? 나의 모든 일을 같이 이제 도와줬으니까 오빠한테. 좀 겁나긴 하지.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는데 일이 진전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 좀 걱정되긴 해.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짜는 전체적인 거를 다 오빠가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오빠가 가서 잠 얼마 안 자고 막 해외 가서 노트북 가져가서 일하고 나는 그때도 좀 오빠가 힘들 거라 생각했어. 그때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일을 많이 안 했잖아. 한 달 일할 때는 어찌저찌 버티면 그 다음 달에 내가 또 유튜브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복직하면은 지금 코로나 끝났으니까 내가 좀 잘 해볼게 그래도 열심히. 근데 그게 진짜 크지. 진짜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진짜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 아 누구보다 잘 알지. 뭐야 밥 더 먹어. 왜 더 안 먹는 척 하더니 왜 카메라 끄니까 더 먹는 척 더 먹어. 아니 왜 찍어. 안 먹는다 하더니 진짜 카메라 끄니까 아 안 되겠다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저렇게 밥 먹고 있잖아요. 조금 봤다 조금. 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도 돼. 응 고마워. 자고 싶나 봐요. 봐봐, 지가 막 움직인다. 여기 딱 발을 판에다가 발을 두고 유준아 재밌니?
재밌어? 아주 즐기고 있는 표정이군요. 아빠 산책 갔다 올게. 나갈까? 가지 못해. 나도 좀 사주 많이 시켜. 아 왜? 어디가? 여기서 무슨 냄새 나나? 먹태? 옳지. 자, 한 시간 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재밌었어? 에이, 이거 냄새 맡아서 꼬질꼬질해진 거 보니까. 에이, 저 오늘 이마가 더 넓어지신 것 같은데요. 눈마이 얼굴이. 아니 이마를 너무 따신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대신이 병원 도착. 누가 자대고 잘랐냐고 물어보겠다. 유진이 재비르겠네. 유진아, 시청을 다 했어. 아주 그냥 콧물 뺄 때 그냥 세상이 떠났다고. 너무 오래죠? 별거 아니잖아. 콧물 빼는 거 집에서 하는 거 똑같은데 뭐. 밥 먹고 가자. 유진아, 너 여자친구 전화 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 진정 장난감 갖고 놀아야 되나? 끊어! 장어튀김인데 서비스로 주셨어. 너무 맛있는데? 포장도 진짜 예쁘게 잘 됐어요. 왔습니까? 유진! 너희들이 바로 앉아봐봐. 누가 생각하는지 보자. 야, 숨 쉬더라고. 아, 유진이 웃고 있다. 과연 누구 보고 웃고 있는 걸까? 선수 입자. 자, 앉으세요. 유진! 유진 늦게 왔네, 갑자기. 유진아 아니 먹고 돈전식 얼굴 관리해야 되니까. 아 이미 망한 것 같은데. 일단 먹어. 아, 뭐, 뭔데? 이 손이 반지다. 목태야 봐봐. 목태야 너 먹을 건 줄 알고 또. 아 토끼 미쳤나봐. 당근 토끼야. 야, 꺼내봐봐. 진짜. 꺼내면 진짜 귀엽디. 감동이다. 안 들어간 거야 나 이한테. 유진아 고마워. 유진아 구경하는 거 해줘. 진짜. 오빠 가지고. 돈이 어디 있었어? 유진이한테 토끼를. 좀 벌었다 이거. 유진이한테 토끼를 주는 건 무슨 뜻이야? 토끼 나이가. 태성아 너 진짜 실망해. 유진이 토끼 뛴지도 몰랐나. 전 좀 유진이가 항상 재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유진아 진짜 유진이가 재빨라. 아니야 토끼 뛴지 몰랐던 거야. 이거 줄 수 없었나 보네 갑자기. 어, 반지 갖고 오라는 거 보면. 이거는 저기 유명 브랜드 티파니의 그 색깔. 티파니 앙코입니다. 앙코. 아 귀여워. 뭘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 시각이 안 보이냐? 매니 삼촌 하트 유진아. 매니 삼촌 하트 유진아. 원래 여기 편지를 그냥 아예 쓸라다가 각인으로. 왜 이렇게 이거 뚫어다로 쳐다보는데? 지금도 그냥 1차. 매니 삼촌. 이거 입술 김종띠라. 빅. 아 좀 근데 내 게 더 이쁘지 않나? 내 때 김띠라 이거. 아 내쪽 봐. 아 여기. 다 서로 헐뜯냐 이렇게. 뭐냐 이 용서랄까. 난 이게 상관없이 용맞냐. 컷으로 한번 맞춰보려. 아니 한번 맞춰. 알겠다. 살짝. 야 입꼬리 그만 올라가라. 열어봐 빨리 열어봐. 그래. 열어봅니다. 꺼내서요. 봐봐. 야 미친 거 아니야? 형님 결혼식 때보다 표정이 좋은데요. 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졌어. 그래. 이렇게 형 이웃이 병을 여기다가 넣어놓을 거야. 봉지째로 보온병에다가 싸가면 되는데 하나씩 그게 더 빨라. 리니?
끝이야. 아, 오케이. 어차피 뒤로 꺼지면 안 꽂혀. 야, 오케이. 뇌물은... 뇌물로 떠났는데 저희는... 이게 맞나? 맛있어? 남의 물이 제일 맛있지. 엄마가 막 갔다. 표정 봐봐. 표정도 하나도 안색 하나 안 변한 거 봐, 이거. 먹태야 맛있으면 됐어. 여긴 뭐가 돼? 물 떠와, 빨리. 물 떠온다, 먹태. 오빠, 물 좀 떠와. 물 한 번 떠와줘. 근데 나 떠왔잖아. 자, 한 번 떠와줘. 한 번만 제발.